Girls Day의 secret item, cute hot pants, lovely scarf, tote bag, 키를? 아니 아니, 진짜 secret item은 secret star girl.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Girls Day의 비밀, secret star girl. 비밀이야. 其他呢，就是关于各部呢讲求统治政策和措施，以谋求有效的控制和顺利推动各项的施政。总而言之呢，台湾民主国呢抗日不仅唤起台湾人的共同意识，并且呢影响其后总督府啊当局制定特殊统治政策和制度。以上，谢谢各位的聆听，谢谢。 대만민주국은 비록 일본의 대만 접수에 항거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일본 통치 당국을 크게 위협하고 곤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와야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장항일운동이 폭발해서 장장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독부 당국은 통치 정책과 대책을 강구하여 각지의 시정을 유효하게 통제하고 순조롭게 추진시켜야만 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대만 민주국의 항일은 대만인의 공통인식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후 총독부 당국이 특수한 통치 정책과 제도를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일본 그 신문의 얘기를 좀 들어가게 되면 이 신문 기사는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6월 7일 날 이미 육군 성명 제9호나 해군 성명 제3호를 통해 가지고 군대는 군함이 일본에서 출발을 하고 어디를 도착을 했다거나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군략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요.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고 있었고 7월 30일에는 신문기사 속에서 군사 애교에 관한 기사 초보부는 일본 정부에서 검열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그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8월 1일 날 바로 이제 선전포가 내려졌던 그때는 언론 통제 근거가 되는 칙령제 134호가 공포가 되고 8월 2일은 검열 내부에 의해 가지고 군대에 관한 모든 분야에 금지 대안이 이렇게 기재되는 그러한 것들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게재하는 것을 검열을 엄격한 검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상황을 모르게 되었고 그러다가 청일전쟁 전개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를 믿지를 못하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부는 공개하지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9월 17일에는 또 일부 허락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신문 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용담유사라든가 동경대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1860년대 초반입니다. 들을 때에는 아직까지 사실은 일본과의 어떤 그런 접촉은 1811년에 일본의 통신사를 다녀온 다음에는 그 공식적인 어떤 그 교류는 이제 끊기고 있었고 그리고 개항이 될 때까지 일본에 의한 어떤 침략적인 어떤 도발 이런 것들이 없었고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1860년대 초반까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도 않고 그런 시점입니다. 오히려 이제 1860년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대가 북경을 함락한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말하자면 서구의 침략이라는 것이 대외적 위기를 보조시키고 있었는데 경전에는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의 외세에 대한 인식, 일본에 대한 인식을 아주 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동학의 농민군 전멸부대의 파견을 이노베 카오르 공사가 히로시마 대본회의 이토 히로쿠미 소리 대신에 요청했습니다. 동학 농민군 선멸부대의 파견을 이노베 카오르 공사가 히로시마 대본회의에 있었던 이토 히로쿠미 총리 대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28일 이토 히로쿠미 소위 대신から
井上カオル講師に打電された電報を報告資料の中で紹介しました。 10월 28일 이토 히로부미 총리 대신 이노우에 카오르 공사에게 타전한 정보를 자료지 7에서 소개했습니다. 10월 27일 동아구 농민은 고토고토쿠 사스릭스베시 という 대공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있다 고비 대19대대에 동아구 농민군 전멸을 위해 조선에 출발하는 것이 命令されていました。これらを伊藤博文総理大臣が指導しました。これが東亜区農民軍殲滅作戦の起点なのです。 10월 27일에 동아 농민은 농민군에 대해서는 모두 죽여라, 살려가라 라는 대본형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28일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던 후비 제19대대에게 동학농민과 선멸작전을 위해서 조선에, 조선으로 출발하라 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토 히로부미 총리가 주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동학농민 선멸작전의 기점인 것입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프, 토트백, 키를?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